이코노미 톡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 또 주목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자,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국내에서는 또 바이오 코리아가 3일간 개최되는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바이오 전시회가 오늘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참여 소식에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국내 바이오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 바이오의 진짜 역사를 조금 아시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되는데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한 3세대 정도 와 있어요. 우리가 아이돌 엔터도 3세대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 뭐 제네릭으로 시작한 국내 바이오들이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 사이언스로 들어와서 바이오 시밀리로 들어와서 1세대를 구축하고 네.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한미약품처럼 글로벌한 특허를 터뜨리면서 이 시대 구축하고 그때가 사실 붐이었죠. 굉장히 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때 소위 말해서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장 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상 소식만 터뜨려도 굉장히 네. 막 주가가 폭등을 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제 뭐 의약품이 그 진단기 시장으로 네. 넘어왔다가 지금은 3세대가 왜 3세대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기와 이제 점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세대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IT 쪽에서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는 사실은 자본력이 빅파마 같은 자본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은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리로 가는 기업들. 위탁 생산을 하는. 요거는 네. 사실 말하면 반도체 이야기하면 TSMC입니다. TSMC로 이야기하면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기업으로 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 반도체 HBM처럼 소위 말하는 뜨는 것에 대해서 더 가는 기업들 있죠. 이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신약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규모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 네. 요 플랫폼을 빅파마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눈독을 들이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이 포럼에서는 이 신약 플랫폼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아쉽게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요 신약 플랫폼이 나오면 요즘은 바이오 빅파마들도 자신들이 네. 모든 걸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독일의 모 기업이 이제 그 DNA를 이용해서 네. RNA를 이용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었듯이 네. 대부분의 기술들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치료제 쪽에는 역시 그 당뇨 비만 치료제가 핫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플랫폼 중에서도 그 항체와 접합해서 하는 ADC 기술이라고 있어요. 네. AD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DC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항암 쪽에서는 표적 단백질 분해 TDP라 그러는데 TBP라 그러 네. TPD라 그러는데 그리고 요거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요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발표를 할 것 같고 요런 기술들을 가진 플랫폼 요 플랫폼 하나 가지면 네. 근데 플랫폼 확보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확보한 바이 제약사들은 그 플랫폼에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올리는가를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제시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ABL 바이오도 있고요. 코오롱 바이오텍 여러 가지 기업들의 참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서 관련 기업들의 흐름, 추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실적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삼성 바이오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제 진짜 실적이 찍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수출이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바이오 기업들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작년 실적을 보면 네. 수주 실적이 좋진 않아요. 6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5% 감소했는데 네. 내용을 좀 뜯어보면 뭐 감소는 했지만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 제일 유명해 그 잘 나갔던 게 진단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단기 쪽에서 역시 한 7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 백신류도 당연히 엔데믹이 되니까 감소를 했겠죠. 7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네. 이제 작년 실적을 월별로 보면 좀 희망이 보이는 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상저 하고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역시 수출을 이끌었던 것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획책한 공을 한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 때문에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 합해서 이쪽 그 수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TSMC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이 바이오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글로벌 TSMC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적이 좋고요.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작년에 수출액이 3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25억 달러인데 이게 셀트리온의 1조 7천억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실적을 일단 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작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거의 1조 가까운 9,469억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공장, 4공장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전체 캐파가 60만 4천이 있던데 일단 그 TSMC가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일종의 이건 다 저기에 맡겨야 돼 하는 네. 형식의 산업 지형이 바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만 4천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빅파마로부터 수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뭐 인텔이나 애플이나 이런 엔비디아한테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합병의 효과가 올 하반기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합병을 하면 셀트리온도 한 3조 후반대 매출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이 합병한 가장 큰 이유는 옥상옥 구조를 깬 거란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는 이상한 옥상 구조를 가졌는데 여기서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었느냐. 이게 핵심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효과가 원래 분명히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핵심 관건이고 네. 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이 다시 복귀를 해서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직판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여서 우리 이익을 더 올리겠다는 전략인데 이 부분도 회장이 입성해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직판을 직접 하는 거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없앴을 때의 비용 구조가 얼만큼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가가 올해 셀트리온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 높게 반영되었다라 그런다면 셀트리온은 새로운 잠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를 보는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중 갈등이 바이오까지 좀 이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5조까지 바라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107만 원 웃도는 목표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그러면 뭐 IT 반도체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죠.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는 생물보안법인데 이 법안은 사실은 중국을
상대로 만든 법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타겟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네.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과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제는 국민연금이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 항상 과제입니다. 과다한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노령화된 인구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이러한 과다한 의료보험 체계로는 사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 해답은 의약품 값을 낮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의약품 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네.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나라 그 미국 기업인 빅파마나 우리가 자기들 소위 말하는 우방국의 혜택이 가야 되는데 중국의 바이오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서 중국의 혜택이 가는 것은 자기가 볼 수가 없다 해서 만든 게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법에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골막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에 이번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그널은 뭐냐면 이미 지난해 보안 통과된 이 법안이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와 셀트는 좀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네. 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셀트리온은 어차피 같은 바이오 시밀리 얘기하지만 외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결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비용 구조를 보는 게 맞고 삼성바이오는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맡길 회사가 필요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세계 3대 아마케라고 불리는 아스코가 이번 달 31일 날 개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초록에 대한 제목이 공개되고 나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스코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큰 행사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항암 치료 쪽이 뭐냐면 계속 플랫폼을 요구를 해요. 아까 ADC 말씀드렸잖아요. 네. 항체, 약물 집합체, 뭐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라든지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미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수혜를 볼 거라고 일단 봐요. 특히 이제 이번 학회에서 초록을 발표한 기업이 국내에는 유한양행이 있고 그리고 리가켐 바이오도 있고 네. ABL 바이오도 있는데 ABL 요 기업들이 공통점은 면역 항암제의 이제 리가켐 바이오는 ADC 그러니까 항체 접합 물질을 개발한 기업이고 바이퍼를 가지고 있고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 기업들의 공통점이 다 항암 표적 치료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임상 일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학회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국내에 또 하나 이제 발표한 거 GC진흥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아스코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는 AI 액체 생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대부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기술이 앱스트랙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이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전통적인 제약 기업들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약 관련 기업들의 뭐 성장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약 바이오 기업이 뭐 팬데믹 때 약간 왜곡되었다가 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의약 분업이 아니라 현재 그 의사 갈등 문제, 의전 갈등 문제가 오래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1분기 결과는 그 이전 발표인 것 같고 네. 2분기에 의전 갈등에 대한 영향성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곳 중 5곳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다 증가를 했어요. 네, 그게 그리고 한미약품도 우려했는데 한미약품은 경영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죠. 이미 제약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 실적 상향 곡선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는 의전 갈등이 얼만큼 뭐 빅 대형 병원들의 영향이 얼만큼 갈지가
다음 2분기 실적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형 기업들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